호돌이 썰툰. 호돌이의 분노찾기. 저는 위례 신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버스를 타고 출근하는데 한 아줌마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신도시라 그런지 교통이 별로라 출근 시간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보통 사람 많은 정류장에 버스가 정차를 하게 되면 문 앞에 서 있는 사람 기준으로 질서 있게 타잖아요. 몇 달 전에도 똑같이 출근을 하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버스가 제 앞에 딱 서더군요. 타려고 하는 찰나에 어떤 아줌마가 밀쳐서 먼저 들어가는 바람에 아! 소리가 나올 정도였어요. 처음엔 그냥 그러려니 못 봤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 다음날부터 보니 그 아줌마도 저랑 같은 시간대에 같은 버스를 타더라고요. 몇 번 마주치다 보니 아침마다 하는 행동이 보이더군요. 본인이 원하는 좌석에 앉으려고 하는 건지 버스가 오면 무조건 제일 먼저 타려고 합니다. 본인이 생각한 위치에 버스가 서지 않으면 사람들을 밀치고 버스에 제일 먼저 올라탑니다. 이후로도 몇 번 더 그래서 한 번은 화나서 좀 조심하라 하니까 어머어머 미안해요 이러고 말더라고요. 근데 정말 어이없고 화나는 일은 오늘 발생했습니다. 연휴 때와 다름없이 출근하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꽤 있었고 저는 엄마하고 같이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엄마 앞에 정차했고 저희 엄마가 타려는 순간 또 어디서 나타났는지 아줌마가 밀치고 들어가면서 엄마가 부딪혀서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걸 바로 뒤에서 보는 순간 눈이 뒤집히더군요. 이게 뭐하는 짓이냐며 화가 나서 계속 따지니까 사과 몇 번 틱틱하다가 그래서 미안하다고 말했잖아 반말을 하는 거예요. 저희 엄마도 화가 나서 어디서 반말이야 이러면서 언성이 좀 높아지면서 싸웠는데 이 아줌마가 정말 가관입니다. 저한테 알지도 못하는데 날 언제 봤다고? 아휴 그래가지고 시집을 어떻게 가려고 라고 하고 작년 초부터 거의 매일 아침마다 마주쳤는데 처음 봤답니다. 기억력이 안 좋나 딸교육 좀 잘 시켜라 같은 인신공격까지 하더라고요. 버스 안에서 사람들도 몇 분이 말리고 저랑 엄마도 처음엔 같이 싸우다가 저런 사람 상대하지 말자고 하고 엄마랑 뒤돌아서 서 있었습니다. 조금 조용하나 싶더니 갑자기 이제 보니 아주 뭐냐 사기단이네 이러면서 또 시작하는 거예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도 다 뭐라 해도 창피한 줄 모르더라고요. 나이도 꽤 있으신 분이 사람을 그렇게 대하고 예의 없게 행동을 하는지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심정으로 참았습니다. 물론 저도 싸운 건 잘한 행동은 아니지만 엄마 건드는 순간 돌아버리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질서도 예의도 없는 건지 본인도 가족이 있을 텐데 말이죠. 22살 대학생입니다. 위로 오빠는 33살이고 새언니분이랑 결혼해서 애도 낳았어요. 그리고 새언니는 툭하면 우리 집에 와서 전업 주부면서 자기 아들을 우리 집에다 맡기고 맨날 헬스니 요가니 다녀요. 전 엄마랑 살면서 엄마가 운영하는 분식집 일도 돕고 있어요. 엄마 일 돕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애를 어떻게 보겠어요? 조카 진짜 귀엽습니다. 옹알이 하는 것도 모든 게 다 귀여운데 새언니 행실이 얄미워 죽겠네요. 아침에 애 맡겨놓고 저녁 6시쯤 와서 수고했단 말도 안 하고 그냥 쏙 데려가요. 참네. 엄마도 저도 애기 좋아해서 처음엔 좋아했는데 요즘은 그냥 2-3일마다 애기 맡기고 오빠랑 어디 쏘다녀요. 엄마가 좀 힘들어하셔서 오빠한테 연락해서 화내니까 오빠는 엄마 뭐 어디 잘 안 나가시잖아 집에서 애 보면서 쉬시라 해 라고 하고 게다가 엄마가 아파서 제가 간호랑 분식집 때문에 따로 하던 알바를 그만뒀는데 근데 망할 새언니가 우리 집 와서 하는 말이 어머 어머니는 아프셔서 입원하셨으니까 조카는 땡땡이가 보면 되겠다. 순간 제 귀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제가 싫은데요? 언니 전업주부잖아요 라고 하니까 표정 팍 찡그리면서 땡땡이 집에서 할 거 없지 않니? 조카랑 놀면서 시간 보내면 좋잖니? 라네요. 저 엄마 간호하려고 알바 그만둔 건데 어이가 없어서 싫다고 하니까 말도 안 하고 휙 하고 나가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오빠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 왜 네 새언니 힘들게 하냐? 애 보는 게 어렵냐? 새언니 힘든 거 생각 안 하냐? 그건 오빠네 가족 일이지. 그걸 왜 나한테까지 떠넘기려 해. 나도 힘들어. 네가 집에서 하는 게 뭔데? 새언니는 집에서 뭐 하는데? 우리가 다 가서야? 아 엄마 퇴원할 때까지만 애 좀 봐라. 네 새언니 헬스 다니고 몸매 가꾸느라 힘들댄다. 뭐? 그냥 애를 낳지 말지 그랬어. 또 조카 맡기면 오빠 집 앞에 다시 데려다 놓을 거야. 이러고 확 끊었습니다. 새언니는 진짜 집에서 일도 안 하고 요가 헬스장만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오빠란 놈도 참 둘 다 생각이 없는 건지. 당신의 분노 지수를 댓글로 써주세요. 작년에 결혼한 사람이에요.
주말에 신우이 생일이어서 시댁 다녀왔어요. 하, 그날 일만 생각하면 아직도 골이 아프네요. 저도 남편도 보통 자기 가족 생일 잘 챙겨주는 건 자기 마음이지만 상대 측 가족에게 챙기는 건 어느 정도 성의 있는 정도로 해줘요. 제겐 친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이랑 저는 한 번도 싸운 적도 없고 사이가 정말 너무 좋아요. 올 초에 제 친 여동생 생일 때 제가 가방을 사줬었어요. 올해부터는 직장까지 다니기 시작해서 제가 좀 좋은 브랜드로 사줬어요. 그 가방을 저희 집 드레스룸 테이블 위에 올려놨었는데 그때 시어머니랑 함께 저희 집에 잠깐 왔던 신우이가 그걸 봤어요. 보더니 남의 집 드레스룸에 막 들어가서 가지고 나오더니 언니 이게 뭐예요? 시어머니 앞에서 이거 보라고 이쁘다고 이러길래 그거 동생 생일 선물로 제가 산 거였다고 했어요. 그 뒤로 신우이가 남편을 엄청 쪼았나봐요. 자기도 이번 생일에 가방 사달라고요. 남편은 그런 선물을 해준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러면 이렇게 된 거 좋은 마음으로 올해는 해주라고 했고 제 동생 선물 제가 샀듯이 남편이 얼마 전 퇴근하면서 알아서 매장 가서 직원 추천받으면서 직접 사왔어요. 제가 같이 가고 싶었는데 시간이 안 맞았었어요. 신우이 생일이 되고 저는 면세점에서 산 화장품 세트를, 남편은 너가 그렇게 노래 부르던 가방이다 하고 가방을 줬는데 신우이 표정이 밝지가 않더라고요. 아가씨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라고 하니까 그때 내가 봤던 가방 브랜드랑 틀린 브랜드잖아 라며 짜증을 내더라고요. 남편이 매장에서 가방에 신우이 이니셜까지 새겨서 환불도 못한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인상 엄청 쓰면서 왜 나는 이런 거 주고 언니 동생 그거 주냐고, 언니가 골랐으면 이런 일 없을 텐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그리고 저한테 갑자기 남편 동생은 동생 아니냐는 이상한 소리까지 하는데 이게 뭔가 싶었네요. 시부모님이 신우이한테 결국 엄청 뭐라 하시고 신우이는 거기다가 울기까지 했네요. 생일 파티 개판되고 시어머니가 미안하다며 오늘은 그냥 가달라고 하셔서 남편이랑 일찍 나왔어요. 저도 황당해 죽겠는데 와중에 남편은 이제 어쩔 거야 라면서 본인도 좋다고 했으면서 저한테 책임을 넘기길래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왜 여자들이 좋아하는 브랜드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까지 하는데 결국 저희도 집에 오는 차 안에서 싸웠어요. 신우이한테 준 가방이 동생 거보다 안 좋지도 않고 가격도 비슷하거나 조금 더 비쌌어요. 더 화나는 건 어제 저녁 신우이가 전화와서는 제가 줬던 화장품 다시 가져가라길래 꼭 참고 화장품 아가씨 피부에 맞는 거라서 한번 써보면 괜찮을 거예요 라고 했어요. 그러더니 이런 거 언니 동생이나 가져다 주래요. 어린 것도 아니고 20살이 넘는 애인데 왜 저럴까요? 사람 비교하는 게 맞지 않다는 건 알지만 자꾸 제 동생이랑 비교되네요. 제 동생은 최소한 남의 성의를 무시하진 않거든요. 당신의 분노지수를 댓글로 써주세요. 대체 저희는 부부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연애 1년 반, 결혼한 지 2년 반, 도합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남편과 여행 한번 가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남편 일이 바빠서요. 남편은 제대로 쉬는 날 없이 일합니다. 네, 많이 힘든 거 저도 알아서 여태 참고서 또 참았습니다. 남들 다 가는 신혼여행도 남편이 애매하다, 몇 달 뒤에 가자, 또 몇 달 뒤에는 다다음 달은 시간 나니 그때 꼭 가자, 이렇게 여태 미루고 미뤄져서 제가 예약했다가 위약금만 3번 날렸습니다. 그래요, 뭐 바쁠 수도 있죠 사람이. 정말 화나는 건 저와의 여행 말고 다른 건 시간을 뺀다는 거죠. 시댁 식구들과의 1박 2일 여행 1년 동안 총 4번 다녀왔습니다. 여태 군말 없이 다 따라갔다 왔습니다. 저한테 미안해서라도 한 번 정도는 저와의 시간을 보내겠지 했습니다. 시댁과의 여행도 그냥 여행이 아닙니다. 시아버지 형제분들 전부 부부 동행, 젊은 부부는 딱 저희 부부만, 그림 답 나오죠? 1박 2일간 미친 듯이 일만 하고 옵니다. 남편과 번갈아 가며 운전하고 밥하고 치우고 찡그린 적 없이 항상 웃었습니다. 그럼 어쩌나요? 어른들 10분 넘게 모시는 자리에서 입툭 튀어나오고 찡그리고 있습니까? 이번 12월 제가 예약한 신혼여행은 바쁘다면서 또 취소가 되었고 매번 나오는 위약금 때문에도 미칠 지경입니다. 그래놓고 저에게 12월 중순 시댁과 같이 2박 3일 여행 가잖아요. 저 신혼여행 못 가서 미안하니 시댁 식구들 여행 갈 때 같이 따라가서 기분 전환하고 오자입니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네가 진짜 미안한 거면 시댁 여행을 따라붙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나와 단 1박 2일이라도 근처에 여행을 갈 생각을 하는 게 사람으로서 기분 돌이다. 저와 신혼여행 가기 전까진 시댁 행사 일절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댁 여행 가는 거 좋아하더니 저보고 변했다고 합니다. 시간을 못 빼서 여행을 못 가는 걸 자기들어 어찌하냐고 합니다. 여태 행실을 봤을 땐 제가 보기엔 그저 제가 뒷전인 듯 합니다. 이혼하자고 처음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절더러 고작 신혼여행 때문에 이혼 얘기 꺼내는 철딱선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요즘 세상에 여건이 안 돼서 신혼여행 못 가는 사람 천지라고요.
여태 남편과 결혼 후 차로 한 시간 내외 드라이브 간 것도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네요. 제가 진짜 속이 좁은 건가요? 답이 없네요. 당신의 분노 지수를 댓글로 써주세요. 저는 올해 나이 36살이고요. 결혼한 지 3년 차입니다. 와이프는 30살이고요. 나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애 때도 그렇고 늘 제가 져주고 돈도 제가 좀 더 쓴다는 마음가짐으로 만났습니다. 둘 다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고 벌이가 좋진 않아도 나름 괜찮습니다. 애도 하나 있고요. 둘이 1년에 돈을 모으면 2,500, 3천만 원 정도는 모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문제인데요. 저희 부모님이 결혼 때 집 살 돈 1억 5천을 보태주셨습니다. 집은 2억 5천 전세였고요. 저도 모은 돈이 5천뿐이라 5천은 대출을 냈습니다. 처가는 여유가 없어서 도움을 못 주셨고 와이프가 본인이 모은 돈 2천만 원으로 혼수했습니다. 그 후에 부모님의 도움, 제 차도 경차로 바꾸는 등 노력 끝에 빠르게 5천만 원 빚을 정리했습니다. 특별한 불만은 없습니다. 저는 제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어찌 보면 도둑놈 소리를 들을만하다고 생각해서 딱히 와이프의 행동에 불만을 가질 생각이 없었지만 와이프의 비교가 점점 심각해져서 힘드네요. 첫 번째, 금수저 와이프 친구 시부모님. 와이프 친구네는 여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3억 5천으로 집을 선물해주셨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저쪽이랑 저희랑 비교하는지 화가 납니다. 저희 부모님이 2억이나 보태주셨는데. 두 번째, 교직에 계신 또 다른 와이프 친구 시부모님. 두 분 다 교직 출신이라 연금이 좀 되셔서 자기 딸에게 저축하라고 매달 200을 주신답니다. 그래서 본인들 버는 돈 포함해서 매달 300씩 저축한다고 하네요. 저희 집도 둘이 모아서 200 정도는 저축하고 있습니다. 와이프는 자기 친구는 100만원만 모아도 300만원 되네 하면서 또 비교를 합니다. 세 번째, 얼마 전에 결혼한 와이프 회사 동기. 둘 다 모은 돈 하나도 없이 결혼을 하게 됐는데 시댁에서 결혼하라고 4억을 줬다고 합니다. 이걸로 또 비교합니다. 근데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럼 너희 집은 뭘 해왔냐, 시범 보태기라도 했냐, 매달 용돈 드리지 않냐며 윽박을 질러버렸습니다. 양가 용돈은 똑같이 40만원 드리고 있는데 처가 쪽 노후가 불안정하시기 때문에 제가 연금 20만원도 따로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나도 처가 잘 만난 친구 얘기하면서 너 하나한테 짜증내려면 왜 못하겠냐, 상대방 생각 좀 해라 라고 했더니 궁시렁 궁시렁, 그럴 거면 왜 자기를 만났냐고 합니다. 저도 우리 집도 뭐 없어서 안 해주신 거냐,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아서 해주신 거다 라고 했더니 다른 시댁들 보면 자기가 비교돼서 미치겠답니다. 내가 다른 처가 보고 비교돼서 짜증난다고 너에게 화내면 너였으면 어떻겠냐라고 했더니 처가가 그런 데가 잘 있냐고 윽박지릅니다. 물론 대한민국 구조상 시댁이 조금 더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지만 저런 식으로 나오는 신부와 태도가 너무 짜증납니다. 더 따지면 내가 백수 처남에게 주는 용돈도 끊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처남이 대학 졸업했는데 아직 취준생이라 매달 20만원씩 용돈 줬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치사하게 굴지 말라고 화내네요. 당신의 분노지수를 댓글로 써주세요.